한 달급의 몽땅 벌금으로 경기 중침 뱉기 중징계. 코로나 시대 스포츠 경기에선 방역 수칙의 하나로 선수들의 침 뱉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경기 중 상대 얼굴에 침을 뱉은 선수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출전 정지는 기본이고 한달 급여 전부를 벌금으로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멘헨글라트바흐의 공격수 튀랑의 슈팅 과정에서 호펜하임 수비수 포쉬와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마주본 채날 선마를 두고 봤던 그때 튀랑이 포슈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심은 비디오 판독을 거쳐 비신사적 행동을 한 튀랑에게 레드카드를 들었습니다. 경기 후 독일 축구협회는 튀랑에게 6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4만 유로를 부과했습니다. 침 뱉기 행위는 코로나 시대 예방조치의 하나로 각국 축구협회가 금지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멘헨글라트바흐 구단도 자체 징계를 내렸습니다. 독일 매체는 멘헨글라트바흐 구단이 튀랑에게 한달 급여를 벌금으로 물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튀랑의 월급은 15만 유로, 우리 돈 2억 원으로 구단 역사상 최대 벌금액입니다. 독일 축구협회와 구단의 벌금을 합하면 침 뱉기에 부과된 벌금은 2억 5천만 원 규모입니다. 구단이 부과한 벌금 15만 유로는 자선단체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튀랑은 경기 후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일어나선 안될 일이 발생했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명수비수 릴리앙 튀랑의 아들인 마르퀴스 튀랑은 유벤투스와 맨체스터 시티 등 유럽 명문 팀들이 주목하는 공격수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선 첼시가 연패 탈출에 성공하며 토트넘을 6위로 밀어내고 5위로 올라섰습니다. 전반 시우바의 헤딩 선제골에 이어 후반 에이브러함이 두 골을 추가해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YTN 김재형입니다. YTN은 YTN 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